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 노동계가 발벗고 나섰는데 내년 일자리 3만 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안산시를 만나보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 일자리 관련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안산시. 우리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인 바늘 시화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고 산업 경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산시는 지난 3년 고용 증가율 4.2%로 전국 1.7%, 경기도 2.3%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 내년 3만 명 일자리 제공이란 목표로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올해 우리 시의 고용률 목표는 64.1%로 일자리를 2만 5,600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일자리는 늘리고 일자리 센터의 취업 활성과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고는 2018년에도 고용률 65%를 목표로 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시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과 주요 정책에 발맞춰 우량 기업 유치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안산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로 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한 공단 지역에 공용 통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청년 실업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창업센터인 청년큐브 3개소를 만들어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홀로 사는 독거 가정과 다자녀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우리 마을 일상생활 매니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마을 어르신 일상 도우미 시범 사업을 추진한 안산시.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 많은 생활도우미를 모집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케어하며 일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했다. 어제 동생분이 김밥 사오신 건 다 드셨어요? 저녁 때까지 다 먹고. 아무튼 그냥 이렇게 못하는 일을 선생님이 해줘서 이제 깨끗하니 죽으나 사나 여기서 살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우리 생활 이제 일상 도우미로 저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3개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어머니들 뭐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은행 가시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좀 미처 손대지 못한 부분을 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너무 감사하고 또 어머니들이 항상 이렇게 지금도 보다시피 너무 저희를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시에서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해서 하는 일인데 저희 개인적으로 미안할 정도로 너무 감사해 하시니까 저희는 그 부분이 오히려 죄송하고 그래요. 새 희망 드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안산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회원들의 일자리 지원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17년도에 새롭게 기획하고 개발한 지역사회연계 치료공동체 모형입니다. 회원들이 대부도 농촌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립심을 키우고 삶의 의지를 높임으로써 단주 동기를 강화하는 등 일석삼조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안산 씨. 청년 일자리가 선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일자리 취업자에 대하여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속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월, 시와 산단의 스마트 팩토리 기반 구축과 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대우도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 생태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육성, 그리고 숲의 도시 조성 및 에너지 자립 시티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안산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 지자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안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